자몽에이드. 땡. 소주. 아이고 가. 너 뭐 먹을 건데? 왜 좋아하는 거 다 골라봤는데. 이거? 정답!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오! 정답! 잘 생각해봐.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로? 안녕하세요, 량량입니다. 한나. 왜 이제서야. 쟤는 한량 커플입니다. 저희가 또 그 비주얼 커플이고. 아, 그죠. 비주얼 커플이고요. 여기가 비주고 저는 어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준이가 해 채널 운영하고 있는 여름 석준입니다. 방금 결은? 석준! 아니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른 나르십니다. 나르십니다. 나릅니다. 저희는 여기서 진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커플입니다. 인정. 네. 아니 나 이쪽은 더운데 이쪽은 추워.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니야, 방금 한스님이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거 어제 한 2시간 연습했거든요. 다들 연습을 하고 왔나 봐. 그러니까. 저희는 잘 맞지 않지만 연차 차이가 좀씩 다 나잖아요. 저희는 1년 반 만났습니다. 네, 1년 반, 2년 반 6년. 고령이시네요. 저희는 사실 같이 있으면 대화를 잘 안 해요. 저희는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고. 저희는 말을 안 해요. 아, 물 먹고 싶다고? 아, 들들어지신 거예요. 들들어진 게 아니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 좋은 현상이에요. 네.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잘하다. 난 기념일에 이런 식당 가고 싶어. 양식이지. 기념일에 이런 거 먹고 싶어. 고르곤졸라 토마토 파스타 자몽에이드. 이런 스타일로 호크스 가고 싶어. 산대 바다. 바다. 찍먹. 양양. 아! 기념일 오빠랑 이거 하고 싶어. 난 너만의 영원한 기념일이 한두 곡이야. 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만들어줘서 고마워. 다시 가. 돌아가. 돌아가. 아, 실패 성공. 실패 성공.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한 두 곡이야. 내게 사랑해. 와. 명령아! 아, 이거 아닌가? 어? 잘하네!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갈게! 오빠 달려! 갈게! 시작! 아, 우선 일단 뭐 기념일이니까. 와, 긴장했네. 와, 싸워봐. 시작! 난 기념일에 이런 식당 가고 싶어. 일단 양식 아니면 한식인데 양식이지. 너무 오케이 정답. 얘기하네. 기념일 되면 양식 가서 먹고 싶은 거는? 피자는 고르곤졸라, 파스타는 알리올리오. 아 됐다. 잠깐만. 레모네이드. 다시 가. 오케이. 기념일 되면? 양식은 먹고 어우 야 세게 온다. 아 안심 스테이크를 못 봤네. 안심 스테이크, 그 다음에 알리올리오, 그 다음에 사이다. 오케이 정답. 오케이. 그다... 아 벌써? 어 됐다. 그래도 차근차근 가보자. 별로 기분이 안 좋네? 별로 기분이 안 좋네? 미안하다. 왜 메뉴를 그렇게 못 그려? 원래 사이다를 먹거든요. 기념일에는 레모네이드를 먹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난 자몽에이드 더 좋아하지 레모네이드보다. 그래? 내가 레모네이드를 좋아하나? 아... 각오 한마디. 그러면 내가 30초 안에 갈게. 여보 빠님왕. 3, 나 기념일에 이런 식당 가고 싶어. 한식. 이 아니고 양식. 잠깐. 빨리 와. 나 기념일에 이런 거 먹고 싶어. 고르곤졸라 피자에 알리오 올리오에. Nope. 기념일에 되면. 양식을 먹고 고르곤졸라에 토마토 파스타. 양식을 먹고 고르곤졸라에
라자냐? 아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랑 지금까지 먹은 걸 다 얘기했어. 6년 동안 먹은 걸. 근데 어때? 정답이 아니래. 알았어. 화내지 마. 어? 화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거 다 골라봤는데. 저... 쟤 로제 파스타 안 좋아하는데. 로제 빼고 다 얘기했거든요. 이리 오시오. 부름에 잡혀있습니다. 시작! 기념일에 이런 식당 가고 싶어. 아니야? 어? 나라면. 그치, 중식.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양식. 양식? 너 뭐 먹을 건데? 와... 한식. 그렇지. 와, 한식. 야, 오, 야 이거 뭐야, 뭐야. 야, 이거 심했다, 진짜. 기념일이 되면? 양식을 먹고. 오케이. 안심 스테이크, 알리오 올리오, 달다. 오케이, 정답. 나는 이런 옷 입고 오빠랑 나들이 가고 싶어. 나들이, 오케이. 나들이. 나들이는 이거지. 어, 씨, 뭐야, 잠옷이야? 어, 씨, 뭐야, 잠옷이야? 잠깐만. 잠옷 그런 것 같은데? 나들이. 어, 말이 많아, 오빠, 빨리. 오빠 갈게. 아, 너무 짜고. 아, 이거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아직 그 메뉴를 못 맞췄죠?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너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랐어. 너가 아니라고 생각. 기념일이잖아? 양식을 먹고! 나 이런 거 먹고 싶어. 고로곤졸라 토마토 파스타 자몽에이드. 땡! 기념일이잖아? 양식. 고로곤졸라 로제 파스타 자몽에이드. 실패 성공! 실패 실패. 2단계에서 통과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떡해 이거? 2단계까지 로제는 맞아요. 너 로제 안 좋아하잖아. 네가 좋아하잖아. 그래 내가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고 그랬어야지. 갑자기 이게 대역제인이네. 기념이랑 이런 식당. 간식 먹고. 그렇지. 삼겹살에 냉면에 소주. 아이고 가. 어? 가? 오 이거 몇 단? 수금 수금 수금. 간식 먹고. 삼겹살에 된장찌개에 소주. 그렇지. 오, 너 빨리 빨리 빨리. 어 잠깐만. 야 이게 이런 스타일로 호캉스 가고 싶어. 발이 안 들어가. 지금. 어 안녕. 나 왔어. 발. 돌아가. 아 이게 무슨 복장이야? 교복인데? 교복? 호캉스 호캉스. 호텔이니까 그냥 남들 눈치 안 봐도 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어, 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아니란 말은 안 하네. 어, 그렇지 아니진 않지. 빠르게 두 번까지 입어보는 게 잘못 세웠어. 어, 뭐 계획을? 어. 한 방에 맞추는 게 답인가? 잘 생각해봐. 3, 기념일이 되면? 양식, 안심 스테이크, 알리오 올리오, 사이다. 정답! 아, 나들이는 청바지지! 청바지의 맨투맨이지! 빨리. 입으면서 나야겠다, 이 맞잖아. 정답! 자, 돌발 퀴즈입니다.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양념! 아! 대박. 몸으로 말해요, 애교. 오빠, 내가 기념일 오빠랑 이거 하고 싶어. 아따야 마 이게 뭐고? 이거? 정답! 오케이! 그럼 야 너무 긴데 이거? 영아 안녕 난 너만의 영원한 귀염둥이 한중국이야. 내가 요즘 우리에 있어서 옆에서 많이 힘들었지. 내가 슬플 때나 힘들 때도 항상 네 곁에서 밝게 웃으셔서 고마워. 우리 아가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섹시하고 귀여운 제 친구야. 난 저 엄청난 행운이야. 이거 옷들 때문에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만큼 네가 좋아. 나도 너가 무슨 일이 생겨도 나도 너가 무슨 일이 생겨도 와 엄청 길게 썼네. 왜 이렇게 길게 쓴 거야? 우와 나 성공하는 사람. 글 짧게 썼어요? 저는 약간 중간. 커플 젠가 어떻게 바로 그러죠? 그 술 게임 할 때도 우리 이거 사서 할까 뭐 이런 소리 그랬잖아. 맞아. 펜션 가서도 이거 할까요? 이랬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잘했다. 우리 역전 당할 것 같은데? 괜찮아. 뭐 게임이 뭐 중요하겠어. 내 진심만 중요해. 어 중요해?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게 너가 좋아하는 거. 너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어? 그렇지도 않아. 어, 어려워. 아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아, 텔레파시. 기념일이 되면? 양식, 고르곤졸라 로제 파스타, 오렌지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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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케이. 기념일이 되면? 나 이런 스타일로 입고 놀이공원 가고 싶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정답! 상대 바다. 바다! 진영님이 되면? 연애고사 시험 집 봉투. 정답! 아. 어떤 거야? 이럴? 진짜 숫자! 여름이 안녕, 나를 지금까지 만나주고 내 곁에 있어 고마워, 편지를 썼어. 아직은 많이 모자라지만 누구보다 여름이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예쁜 연애하자. 아!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예쁜 연애하자. 아! 아, 다 읽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좀 더 잘할게 사랑해 넘었는데. 아. 와, 다음에 무조건 끝내야겠다. 어떻게 교복을 바로 골랐어요? 여름이가 교복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했었어. 네 스타일 말고 내 스타일. 시작. 기념일에 가면? 한식을 가면? 먹고 삼겹살을 된장찌개에 소주지. 기념일에 되면 호캉스에 가고 싶은데 뭘 입을래? 자, 34초 남았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입어. 아! 잘했어, 잘했어. 카톡 대 전화. 카톡. 전화. 애교 하나, 둘, 셋. 구먹 대 찍먹. 찍먹. 진짜 안 맞네. 소주 대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념일이 되면.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이런 건 네가 제일 좋아하잖아, 이상한 거. 있으신가요? 아, 네, 자신 있습니다. 편지까지 도달하기까지 20초 정도는 남아야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퀴즈는 한 방에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자, 기념일이 되면 양식을 먹고 안심 스테이크, 알리올리오, 사이다를 먹고. 기념일이 되면 오케이. 좋아, 여유로워. 자, 소주 대 맥주 하나, 둘, 셋. 맥주. 한 글자씩 말해요. 오이. 이. 아! 기념일이 되면? 어, 아 이거 하지. 이거 뭐냐 롤랄랄라 사랑해 젠가 젠가. 오케이. 어, 너울어 레오나 안녕. 난 너만의 영원한 귀염둥이 한중콕이야. 너가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슬슬 웃음이 나. 우리 아가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섹시하고 귀여운 제 친구야. 옆에서 꼬리 사는 사람들을 한중콕이야 되게 사랑해. 꼬리 사는 사람들을 한중콕이야 되게 사랑해. 어, 뭐야. 어, 멋있어. 아! 아! 오늘의 러비더비 한스 연준 커플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짜잔. 우와. 뭐야 저게? 와. 오. 와. 진짜. 오. 달달한 술데이트나 하자 그러면. 그래 좋지. 좋다. 오늘로 하여금 기념일에 하고 싶은 걸 정확히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완벽한 기념일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러비더비더비 러비더비더비 다음 화에는 친해질 수 있도록. 다음 화에는 친해질 수 있도록.